안녕하십니까.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께 유용한 테크닉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오른손, 왼손, 왼손 킥. 그 다음은 거기서 발을 앞자리로 옮겨서 킥을 먼저 나오고 오른손, 왼손, 왼손 킥, R, L, L. 그렇게 되면 R, L, L 킥과 킥, R, L, L 두 가지를 이제 아시게 됐죠. 이 두 가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익히는 릭, 그러니까 단어처럼 익히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많은 장르에서 많은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.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연주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, RLL 킥 4번, 킥 RLL 4번 연주할게요. 이번엔 두 번씩 해볼게요. RLL 킥 두 번, 킥 RLL 두 번. 이번에 한 번씩 해볼게요. RLL 킥 한 번, 킥 RLL 한 번. 그러면 RLL 킥, 킥 RLL, RLL 킥, 킥 RLL이 되겠네요. 근데 듣고 계시겠지만 어떠냐면 제가 왼손 고스트 노트 RLL 부분에 LL 이 녀석은 굉장히 작게 치고 있죠.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RLL에서 LL은 무조건 작게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이제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냥 리듬을 치다가 이걸 가지고 필인을 해볼게요. 어떻게 할 거냐, RLL 킥과 킥 RLL을 우린 연습을 했으니 여기저기 마음대로 배치를 시켜볼게요. 제가 듣고 싶은데 소리가 재밌죠? 자, 이번에는 이건 좀 전공생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건데 두 배로 쳐볼게요. 두 배로 치면 이게 소리가 굉장히 멋있어지거든요. 굉장히 재밌는 소리가 나죠? 이거 두 배로 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게 RLL 같이 싱글 스트로크로 다 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LL 같은 더블 스트로크가 섞인 것들은 순간적으로 확 속도를 내서 연주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. 편하기도 하고요. 그냥 이렇게 연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소리를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. 빠른 패턴들을 좀 편하게.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RLL 킥과 킥 RLL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패턴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떤 반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든 밴드를 하든 어떤 걸 하시든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